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커 보이죠? 여기는 작은 닭이 화분. 콩나물 손가락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손가락 길이보다 작은 닭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닭에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을 내서 선물 받은 라울을 보니까 하나에만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이 여기에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하고 같이 심어졌어요. 라울. 이쁘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아이를 살구민근 같이 선물 받은 아이죠. 예. 선물 받는 그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데, 실방 때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닭이를 주울 때, 세 개를, 요 똑같은 게세 개였어요. 예비낙은, 너무 이쁘죠? 예비낙은, 그 다음에 살구미인금은 콩나물이 얼굴을 좀 아니까, 살구미인금은 이름을 안 적어줬고, 라울도 콩나물이 알것 같아서 이름을 안 적어줬는데, 저기 나중에, 적어야 되겠어요. 끝나고 저기 만들어 놓은 애들 많거든요. 이름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자그만하게 적어서 두면 우리 아이들도 보고 이름을 알 거고, 또, 예, 누군가 콩나물 다육을 보고 또 다육이가 문외 아닌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보면 아 이름이 뭐다고 알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예 이렇게 해서 새 쌍둥이가 탄생되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요 작은 아이들만 먼저 심었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요 아이는 그냥 맨몸으로 왔고, 요 아이는 화분에 심겨져 왔는데, 요 아이도 맨몸으로 왔어요. 그래서 먼저 심어주고, 그 다음에 맨몸으로 온 아이가, 예,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웨스트 레인보우가 어디에 심겨졌냐면, 그 1인용 닭이 있죠. 거기에 밑에를 보여드리기가 그러네요. 안에 차를 넣고, 건져내는 거름망이에요. 그 거름망에다가 여기 뚜껑인데 여기에다가 심어줬어요. 약간 이제 그래도 목대가 좀 있죠. 얇아도. 그래도 요 작은 아이가 묵은 아이인 것 같아요. 예. 색깔도 아주 이쁘고요. 예. 그래서 적당한 크기가 없어서 딱이 아이가 딱 적당한 크기예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좀안 어울려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콩나물이 화분을 안 사고 다 재활용하다 보니까 선물 받은 아이 이쁜데 그래도 좀 고풍스럽게 예, 이 아이하고 색깔이 좀 대비되면서도 예, 대비되는 게 어울리는 것 같은. 웨스트 레인보우를 여기다가 심어줬어요. 오, 다 조금 가격을 하는 아이죠. 콩나물이, 이 정도는 콩나물이 돈 주고 사긴 조금 힘들거든요. 솔직한 말씀이지만, 콩나물은 뭐, 1,000원, 2,000원에서, 예, 뭐, 많아봐야, 예, 뭐, 조금보다 뭐, 최대 한도가 5,000원 뭐 이렇게 되니까 참잘 골라주셨어요. 삐돌팅님께서 요거는 포토시나라는 아이인데 콩나물은 이런 얼굴을 가진 아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아셨는지 삐돌팅님께서 콩나물에 그 완전 저격하셔가지고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너무 물이 잘 들었고 얘가 안에 하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묵은 아인가 봐요. 목대는 가늘지만 단단히 묵어서 하엽을 실방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법 떼냈어요. 예, 핀셋으로 제법 떼내고
해서 여기 노란 화분, 긴 노란 화분에다가 딱 심어줬어요. 얼굴이 자그마해요. 많이 묵은 아이인가 봐요. 많이 묵은 아이라서 그런지 자그만하게 얼굴이 봅시다. 몇 개예요? 6두예요. 6두. 그죠? 6두 밑에 5개, 위에 1개, 6두예요. 그래서 노란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더니 엄청 깜찍하고 이쁜 것 같아요. 예.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쁘죠? 예. 뭐 고수님들처럼 정말 그렇게 막 멋지게 하진 않지만은 여기에는 소립에다가 상토를 소립이 한 구면 상토 1 정도에서 심었어요. 왜냐하면 콩나물 집에는 잘 웃자라기 때문에 예 그렇게 심었더니 잘 웃자라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올때 목마른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루나 이틀 묵었다가 물을 조금 줄까 싶습니다. 그렇게 콩나물이 계속 새로 데리고 온 아이들은 그렇게 물을 주고 했으니까 이 아이들도 하루 이틀 묵었다가 목이 많이 말랐던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물을 줘야 되겠어요. 예, 앞에 찍은 컵들은 다음에 다른 아이들을 심을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이게 당장 필요할지 몰라서 지금 급하게 깨려고요. 구멍을 내려고요. 그래서 지금 찍어봅니다. 급하게. 아까부터 아껴뒀던 컵. 얘 너무 안 깨지는데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쁜 컵, 멋진 컵 있죠? 여러분, 빨리 깨야 되는데, 이쁘고 멋진 컵, 이거, 예,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메, 됐어요, 됐어요. 오, 오케이. 멋진 화분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예, 멋진 화분이 완성이 됐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 욕심을 내다가 아작이 납니다. 예, 요 정도로 하고. 어머, 불꽃 나는 거 봤어요. 불꽃. 오, 불꽃 났어요. 오, 포항제철도 아니고. 아이고. 불꽃. 야. 오. 대단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급해서 온몸에 힘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욕심내다 큰일 나는데, 예. 콩나물이 저번 시간에는 구멍을 너무 크게 뚫어가지고, 세 번째 좀 났습니다. 이 멋진 컵한테는 미안하지만, 오늘 이쁘고, 멋진 애들이, 콩나물 손에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너네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예, 됐습니다. 자, 이건 깨볼게요. 왜 자꾸 움직이지? 이거 안 되겠습니다. 예. 쟤는 절로 가고. 컵세 개는 완성했습니다. 얘는 됐습니다. 저 아깝네. 예. 아까봐요. 예. 시끄럽다요. 몸이 짜릿짜릿합니다, 이거. 급한데. 급한데. 시방을 앞두고 이거 하고 있다니. 힘이 빠집니다. 예. 더 봅시다. 이 게르마늄이래, 게르마늄.
게르마니오 적혀 있더라고. 아까 보여드렸어요. 아, 게르마늄 또잘 깨집니다. 게르마늄 여기 심으면 공기가 잘 통하겠죠? 물도 깨끗해지잖아요. 게르마늄 뭐 돌로 놓으면.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콩나물 힘더 이상 빼면 안될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예.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으니까. 예. 아우, 멋지면 멋져. 아우. 그래도 요 짧은 시간에 5개 깨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시간에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깨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자, 보십시오. 확인, 확인. 자, 대접. 확인. 예, 게르마늄. 확인. 게르마늄 있죠, 게르마늄. 예,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얼른 심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